자, 관계사 파트 양이 좀 많긴 합니다. 됐습니까? 빡세게 2학년 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거는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새로운 거, 이거 새로 배운 거다 이러면서 거의 다 그때 설명했었어요. 자, 포커스 51부터 63까지 오, 열 몇 개야 도대체. 자, 일단 제목들 쭉 보면서 추억을 상기시키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죠. 왜 그렇게 얘기해야지? 원칙은 주격 관계사 생략 불가죠. 또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더라? 주격 관계사 뒤에는 동사가, 아, 동사의 원형이 온다. 아, 그렇죠.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이상한 규칙이 새로 생겼나봐요. 오케이. 하나하나. I like those flowers. 자, 뭔 소리 하고 싶어요? 난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든대? 난 니네 정원에 있는 꽃들이 마음에 든대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 할까? 아, 아니 여기는 뭐 할까? 위치 또는 대시 가능하죠. 그럼 둘 중에 뭐예요? is하고 are 중에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like the flowers and yeah. 이니까 됐습니까? 자, 얘를 관계사라고 부른 이유는 뭐의 역할과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명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고 뒤에 주격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이것들 아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어이구야? 이건 되겠네. I like the flowers in your garden. 되죠? 방금 이 짓이 가능한 이유는 주격관계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 까먹었죠, 역시. 저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항상 관계사 1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대. 3학년 때 또 나와. 또 새로워.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시험 범위에 이번에 중간학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소유격 관계사 들어가는 거 예문 아무거나 한번 뭐 우리말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 친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 그럴까? 어떤 친구? 나에게는 엄마가 유명한 가수인 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됐었냐면 아이가 뭐 하냐면 아이가 해부를 하네. 그렇죠. 프렌드는 프렌드인데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famous singer. 아까 그 문장도 또 해야 되겠다. 다 하나씩.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사였고요. 얘가 소유격 관계사인 이유, 소유격 관계사 써야 되는 이유. 또 두 문장 분리. I have a friend. And 친구가 남자라 치자 mother is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아이고
축소. 그럴 필요 없잖아. 보이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 I like the flowers and they are in your garden 이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관계사라는 문법이 사용되려 그러면 그중에 특히 관계대명사라는 문법 먼저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적용되려 그러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하는데 뭐가 반복돼야 된다? 명사가 반복이 돼야 돼. 같은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얘가 the flowers가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 they도 될 수 있었고 there도 될 수 있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뭐가 됐어? they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격 관계사라고 불렀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마찬가지 a friend가 있었는데 a friend가 남자라면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됐어? his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소유격 관계사를 쓴다고요.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 뭐였더라?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해놓고 내가 아, 이 교재에 나와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예문은 전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어떤 거를 하나 했었냐면요, 더하기 대신 뭐 엔드 쓰지 뭐. 엔드... 아 뭐할까. 아 더카 하면 안되겠다. 더콜을 하지마. 엔드... 좀 이상한 문장이 됐는데 억지로 짜내다 보니까 나는 어떤 여자애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의 브라더가 그녀의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자 관계사 이게 지금 관계사 사용 안 되는데 관계사를 어떤 순서가 있다 그랬어. 제일 먼저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각각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해석해보기. 그러면 나는 어떤 소녀를 좋아한다? 나의 브라더가 목소리를 좋아하는 여자애를 나는 좋아한다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 한 이유는 얘가 뭐하러 갈 거다? 꾸미러 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된 거 찾아서 얘를 주물딱거리면 안 되죠. 선행사는 놔둬야죠. 얘가 뭐가 돼요? 호스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왜 억지로 이런 좀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냐면 애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죠. 관계사가 하는 역할이 얘 역할이니까 없어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러면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완성된 문장이 어떻게 된다? Whose voice my brother likes. 이렇게 완성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격 관계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됐습니까? 덩어리 지어서 이동한다 그 명사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그 밑에는 목적격 관계사겠지 뭐. 됐습니까? Who, whom,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가장 선택지가 많았죠. 뭐 아무거나 뭐 목적격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자 목적격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어떤 명사가 두 번 나와 두 문장 먼저 만들면 근데 꾸미러 갈 문장에는 무슨 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이번에는 막장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볼까? 됐습니까? 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나는 이렇게 상박 관계가 완성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각각 만들면 I like the girl
And my best 하필이면 friend likes her. 그래서 반복된 게 얘하고 얘인데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없어질 문명이고 얘는 홈 되고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야 준비 완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om my best friend likes.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 생략 선택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사에 아까 전에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하고 뒤에 동사 나오는데 형태주의해라. 선행사 보고 시제 보고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된다 했어.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뭔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고 시제가 뭔지 두 가지를 보고 동사의 형태가 결정된다 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였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덩어리 지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얘를 보고 뭐라 불렀어요? 좀비라고 불렀죠.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다. 분명히 얘가 후미 돼서 없어졌는데 또 나타났어. 죽었던 놈이 무덤에서 기어나왔어. 됐습니까? 절대로 좀비 때려잡아라. 생략할 수 있다. 선택지 제일 많다. 바꿔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또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기억들 나셔야죠 이제 슬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that 얘기하면서 뭔 얘기할 거냐. 이 교재에는 뭐 100% that을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좀 나눴죠. 그래서 100% that을 써야 되는 경우하고 98.8%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이건 뭐였더라? 그쵸. 맨날 공원에서 뛰고 있는 저 보이와 개를 봐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뭐 이런 거 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는 요구 얘기할 때 해야죠. 됐습니까? 뭐 100%는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같이 뭔가 고민을 받고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온 더 베리 디온 뭐 the only, the best, the first 끝났고 all 선행사가 all 어쩌고 저쩌고 때 또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걸 때 그럴 때 that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시험 범위입니다 이번에. 네. 관계대명사 3학년 때 내용 중에서 몇 과에서 할 얘기냐 하면요 1과네요. 예. 일과에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쭉 설명하다가 여기다 줄을 쫙 끊고 여기까지는 무슨 씨 덩어리 그렇죠 형용사 얘기했는데 얘만 명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설명할 때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56에 계속 적용법 나오는데 얘도 이번에 시험 범위고 얘가 아마 2과 문법일 거야. 2과의 계속 적용법이네요. 그래서 이 녀석도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법은 뭐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중3 때도 물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략에 대한 얘기 앞에서 뭐 이거 뭐 포커스 58은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쭉 끌 것까지는 없네. 계속해서 형용사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관계 부사도 형용사절은 똑같아. 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여러분들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그냥 달고 들어가냐 걍 들어가냐 이 말 제일 많이 듣겠죠.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가장 대표적인 관계부사를 써야 하는 문장을 잠깐 보면 뭐 오케이 그러면 구미 is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떼버리고
얘가 어떤 시 될 거니까 난 하면 될 거고 얘가 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그치 구미는 내가 그 도시에 태어난 그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 끝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북 뜯어가지고 여기 확 집어넣겠죠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죠 영어는 흔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반복 우리가 이제 보면은 관계대명사만 배웠다 치면 제일 먼저 뭐야 넌 좀 꺼져봐 반복된 게 물론 뭐 반복된 게 얘랑 뭐 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장 만들 거니까 얘랑 얘가 반복된다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오 웨어라고 안 하네 그쵸? 그런데 어이구 이게 있네? 어? 다시 돌려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where가 되고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관계사절은 관계사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City where I was born 됐습니까? 그때 나는 아우 난 관계부사 꼴도 보기 싫어 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되시네? 이렇게 해줘 이거 돼 안 돼? 된다고요 예. Which I was born in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 which I was born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대선 앞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올 예정이냐면요 포커스 57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대선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얘기할 거고요 뭐 그런 얘기 뭐 달고 들어 강 들어가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뭐 관계 뭐 포커스 60 할 때 무슨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까? How 쳐다보면 그렇죠 The way how는 없다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The reason why 있어 The place where 있어 The time when 있어 됐습니까? 근데 The way how는 없다 라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생략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에 대한 얘기 뭐 이거 복합관계대명사 뭐 복합관계부사니까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막 되게 어려운 문법인 것 같은데 이때 배우는 건 이거예요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I will follow you. 교회에서 막 노래 부르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이러면서. 여기서 you는 교회에서 I will follow you 할 때 you는 누구겠어? 신이겠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이러면서. 이게 뭔 뜻일 것 같아?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난 따라갈 거다. 맞습니까? 뭐 이런 게 복합관계 부사예요. 됐습니까? 뭐 하나 더 볼까? 뭐 만수르가 딸내미한테 얘기하겠죠 이거 보세요 Whatever you want가 뭐겠어? 그쵸?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네가 원하는 건 뭐든 간에 뭐 이런 게 국가관계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겁먹지 마시고요 스캔 상태가 좀 다르죠 자 관계사란 무엇입니까? 뭐 여러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 뭐 관계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지금 얘가 묻는 게 뭐냐면요 후나 위치나 뭐 후스나 대시나 또는 여기에 플러스 돼서 배우는 what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얘는 빼고 잠깐 얘기하자 얘는 좀 예외적이니까 얘가 뭔지 묻고 있는 거야 얘 뭔데? 생략하고 이어준다 생략하고 이어준다 와 되게 막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런다 지금부터 어떠시 시작하겠다 이거지 뭐 됐습니까? 지금부터 어떠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얘기냐? 한 문장이 되기 전에 두 문장일 때 얘기입니다. 두 문장일 때 and하고 그 다음에 he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and랑 he가 사라지고 who가 돼가지고 어디 가 있더라 이런 거.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 그러니까 뭐 접속사하고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접속사하고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지?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됐습니까?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부사라고 한다. 예, 합쳐서 이제 관계대명사 따로 관계부사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꺼번에 부르고 싶을 때는 관계사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나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음, 뭐 우리 끊어 읽기 했을 때 맨날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는 안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앞에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뭐 빼고? what 빼고 됐습니까? what을 빼고 나머지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what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네가 찾고 있는 책이 이 책이니 라고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네가 찾고 있는 중이 어떤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어떤 책 네가 찾고 있는 중인 이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is the book which you are looking for.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book and you are looking for the book it 하든지 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놈이 사라졌죠. 그럼 여기 있으면 두 문장 됐을 때, 두 문장 됐을 때 여기 있으면 이거 무슨 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 있을 놈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무슨 격이다? 이면 관로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인 특징은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절대로 좀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that 되고 생략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가능한 선택지는 which that 생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는 I remember the day when I hit a home run 이네요.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I remember the day. 그날은 그날인데 뭐 했던? when I hit a home run. 얘 몇 번째 히시계? 두 번째 히시계도 당연히. 그렇죠? 과거에 쳤던 그날을 언제 기억한다? 현재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홈런 친 날을 현재 기억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시제 일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I hit a home run then. 오! then은 뭐 대신 왔어? Okay. I hit a home run the d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인데요, 내가 볼 때는. Okay. What day? On the day. 그날에 나는 한 홈런을 쳤었다. On the day, 만약에 얘가 그냥 the day라면 이거 틀린 거예요. 왠 쓰면 안 돼. which나 됐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the day가 뭐 the day 돼야 되니까 I hit a home run on the day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n which. 기억들 새록새록 나십니까? 네. 뭐 the day, on the day,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more the way, more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 in the way, 그런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그날 on the day, more the year, more the year. 1990년에 할 때 more the year, in the year, more the time, at the time. 기억들 나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어떻게 쓰는, 와우. 다 이런 거 보면 벌써 막 소화불량 걸릴 것 같죠.
있습니까? 와우 와우 관계대표 선행사가 사람이다. 후, 후스, 훔, 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또는 아, 사물 또는 동물이다. 위치, 후스, 위치. 근데 여기에 후스 말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후스 말고 뭘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대도 됩니까? 어. 여기에 소유격에는 아, 절대로 대시 되는 때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뭐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실려나? 아, 나요. 오브웨치. 야, 사람이나 동물일 때 왜 오브위치가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I fixed the table. My brother broke the legs of the table. 내가 고쳤네요. 탁자를. 나의 브라더가 탁자의 다리를 부러뜨렸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반복되네. 됐습니까? 잠깐만. 더 legs of the table 하면 탁자의 다리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더 table's legs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만 가도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한 덩어리였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면 준비 끝났으니까 엄마야. 어 됐네. 어. 그래서 I fixed the table of which my brother broke the legs. 나는 나의 브라더가 legs를 broke 시켰던 테이블을 고쳤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 대신에 어차피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of which도 되고 그럼 다시 일로 가서 the table이 뒤로 들어갈 때 it도 되고 it's도 되고 it도 되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it's가 됐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후스가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하는 순간 선생님 또 괜히 장난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도 된다. I fixed the table whose legs my brother broke. 됐습니까? 사물인 경우에 of which도 된다. 근데 요즘은 잘 안 쓰긴 해요. 알고는 있어야죠. 요즘 잘 안 쓴다고 해도 옛날 글에는 나올 테니까 한 5, 6년 전 글에도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물, 동물 같이 쓸 때는 뭐 that만 된다 이러고 있고요. 여기는 쓸만한 게 없네요. 그 다음에 뭐 선행사 포함 얘만 명사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만 명사절이다. 어? 명사절? 명사절? 명사절이면 that도 있고 관점의문도 있는데 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that을 써야 할 자리냐 what을 써야 할 자리냐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더라? 그렇죠. 내가 그 얘기 계속하자. that은 뭐를 건반다고 얘기해요. 완벽한 문장 명사 빠진데 있다 없다.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명사 빠진 게 없는 문장을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사가 하는 일이 뭐니까 주, 목, 보 플러스 제일 중요한 동사 요 네 가지가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명사가 없어. 그러면 분명히 what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수학 공식처럼 뭐 선행사가 더 타임이면 whe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더 이어라도 when일 수 있습니다. 뭐 더 데이라도 when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문장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관계사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꾸 합쳤다 분리했다가 합쳤다 분리했다 계속해. 그러면 이 선행사가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후나 훔이나 뭐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 어? 전치사 없이 들어가면 그때는 관계 대명사 who, whom, that 이런 거 which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 뭐가 뭐 today 뭐 I hit a home run today가 아니고 I hit a home run 언제 쳤는데 on the day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뭘 써야 되지? 니까 when을 쓴다고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on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의문사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얘기 하겠죠.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그 다음에 뭐 복합관계사.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관계사에 뭐 whatever, however, whenever, wherever 그 다음에 뭐 whichever 이런 거 어느 것이든지 whichever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없습니다. Why ever는 없습니다. Why ever. Why ever는 Why ever,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whatever고 whenever는 언제라도 상관없이고 wherever는 어디든 상관없이고 그 다음에 whomever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whoever도 뭐 비슷하고요. Why ever를 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이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얘를 써야 돼, 쓸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얘 대신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복합관계사는 뭐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뭔 소릴까. 뭐 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한번 만나볼까? You may invite whomever you like 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 해도 된다? 초대해도 된다? 네가 좋아하는 누구라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됐을까? Who may I invite? Whom may I invite? 라고 물었겠죠. 누구를 제가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whomever you like 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who,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명사네. 그 얘기하는 거잖아. 뭐라고 써야 될지 시컨 들었는데 모르겠죠. 이게 누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라는 걸 선생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whom, what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니까. 그 다음에 however hard you study you can't pass the test. 되게 절망적인 얘기다. 얼마나 열심히 네가 공부하더라도 너는 그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제가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돼.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 How can I pass the exam? Pass the test?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you can't pass the test. However hard you study. 그리고 however의 뜻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무슨 뜻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복합관계 얼마나 열심히 하더라도 뭐 이런 뜻으로 복합관계 부사로서의 의미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50일은 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빠르겠죠. 뭐 다 했는 건데 새로운 거 없잖아. 됐습니까? 근데 분명히 까먹었을 테니까 적당한 속도로. 자, 주격 관계 대명사 who, which 그리고 tha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격 관계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who, which, that이고 생략은 불가하죠.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뒤에 동사 형태 주의.
몇 가지의 눈치를 봐야 된다? 두 가지. 맞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의 수 그리고 문장의 시제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된다. 특히 현재 시제일 때 조심해야 되겠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문장 분리했을 이거 다른 버전으로 하면 두 문장 분리 시 선행사가 선행사를 뭐 해봤더니 암만 길어봤자 했더니 무슨 격 되더라? 주격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됐습니까? 뭐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그 다음에 사물과 동물일 때는 대, 아 사람과 참 미안 사람과 동물일 때는 대, 사물 또는 동물일 때는 위치를 쓰고 생략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I know the girl. She speaks four languages. 내가 어떤 여자애를 알죠. 그녀는 몇 개 국어를 한다. 4개 국어를 한다. Four languages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 반복된 것 찾기 했더니 얘랑 얘가 반복되는데 하필이면 her가 아니고 she가 됐죠. 그래서 who speaks four languages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격관계 후 위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Lemon is a fruit. The fruit is yellow and sour. 레몬은 과일이고 그 과일은 노랗고 새콤하다. 그럼 두 문장 합친 문장의 해석은 레몬은 어떤 과일이다? 새콤한 과일이다. Lemon is a fruit which is yellow and sour. 그래서 여기에 suffix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are가 아니고 is가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행사하고 이 녀석. 됐습니까? 선행사하고 이 녀석의 눈치를 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지? 뭐 이거 한번 해보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래나? 뭐 할까? 뭐 할래? 아무거나 좀 해줘봐. 지금 머리가 바빠가지고. 그거 likes me and she has a luxury car.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일단 써보세요. 잘 파악했습니다. 이걸 해보라고 한 이유는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문법책에 나와 있는 예문은 맨날 선행사가 어디에 있냐 하면요, 맨날 선행사가 뒤에 있네.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렇죠?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지금 선행사를 어디다 배치해놨냐면, 그렇죠, 이 자리에다 배치해놨죠. 그렇죠? 네가 만든 문장은 뭐였냐면요, The girl likes me who has a luxury car. 그리고 영어는 끊어 읽기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야, 얘랑 얘가 어울리냐? 어? 해석 물론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요, 그 여자애는 비싼 럭셔리한 차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좋아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아 그래 이렇게 해갖고 아 그래 이거 후 하면 되겠지. 뻔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야 럭셔리 카를 갖고 있는 게 나냐? 어? 어떤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The girl who has a luxury car likes me. 그리고 이걸 이제 애들이 이런 문장 해석을 막 헤맵니다. 왜 헤매겠어요? 뭐 일단 뭐 단어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안 보이냐면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야? 맞습니다. 됐습니까? 해석시키면 뭐 그 여자애는 뭐 럭셔리한 차를 가지고 있다 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봐. 됐습니까? 다짜 떨어지고 어떤지 되는 게 관계사라는 겁니다. 럭셔리 카를 가지고 있는 거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계사 절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럴 것 같아서 해보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선행사 뒤에 관계사. 자 그렇게 했고 뭐 이게 완성되면 단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단어인데 이거 일곱 단어로도 똑같은 표현 할 수 있지 그치? 이게 1번. 이게 다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단어인데 이거 똑같은 표현을 일곱 단어로도 할 수 있지? 안 됩니까? 일곱 단어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뭐 굳이 해보면서 하면 되겠고요. 비 메이드 오브가 보이네. 그렇지? 비 메이드 오브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from 어 그렇지. 뭐 어떨 때 be made of 뭐 어떨 때 be made from이었더라. 그거 아니에요. 어. 그 나무라. 그러니까 거래 돼. 그 일단 be made of나 be made from 뒤에 오는 건 완성 결과물이야, 재료야. 해석이 뭐뭐로 만들어진다 아니야? 아, 네. 어 그러면 그 뒤에 from이나 of 뒤에 오는 건 재료야 결과물이야? 재료. 재료겠지. 네. 또 어떨 때 of 쓰고 어떨 때 from 썼더라? 오케이. 정상에 오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떤 거 복습입니까? 수동태 뭐를 쓰지 않는 경우? by를 쓰지 않는 경우. 오케이. 이것도 혹시 러닝으로 보이는 친구는 없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린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린 against를 찾아보고 이 lean against가 뭔 어떤 표현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lean against. 최 박사를 존경하는 소녀는 에밀리고 뭐 admire 하면 뭐 비슷한 뜻을 가진 R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죠. 그 다음에 그는 나는 그가 집필했던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한 문장 만들어라. 세니는 축구를 잘하는 소녀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사는 동물이다. 원숭이 나무에서 사는 애도 있고 뭐 땅에 사는 애도 있고 그런데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51에서는 전부 다 두 문장 분리할 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됐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됐죠. 지금은
두 문장 분리할 때 다 무슨격 관계대명사, 아니 무슨격 인칭대명사가 될 예정이다. 왜? 소유격, 소유격 인칭대명사가 될 예정이죠. His나 it나 my나 your나 이런 것들이 our나 이런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선행사가.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일단 뭐 앞에서 정리했던 거 다시 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얘가 덩어리 지어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관계사는 뭐 who 대신에 that도 되고 which 대신에 that도 됐는데 얘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없다. 됐습니까? that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that의 관계대명사로서의 that은 좀 거의 만능이긴 하죠. 선행사가 사람인데 주격이라도 되고, 선행사가 사람인데 목적격이라도 됐고, 선행사가 사물인데 주격, 목적격이라도 다 됐습니다. 근데 소유격 자리에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인 경우,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 of that은 될 리가 없다.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The woman is my teacher. Her hair is brown. 그래서 그 여자는 나의 선생님인데 그녀의 머리카락은 갈색이다. 그래서 어떤 woman이 뭐다? 머리카락이 갈색인 여자는 나의 teacher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my teacher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중간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뭐다? Whose hair is brown is my teacher. 초간단 버전 my teacher 됐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잘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my bike, its wheels are red. 이것은 내 자전거고 그것의 바퀴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 자전거다? 바퀴가 빨간 내 자전거다. 그래서 합치면 this is my bike whose wheels are red. 지금 whose가 두 개 보이죠? 그럼 둘 중에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그래서 of which도 가능하다. 자, 뭐 그 얘기 있네요.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뭐가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니몬이다. 됐습니까? 참 옛날 개그죠. 기억도 안 나죠. 기억납니까? 개콘에 뭐 그런 이상한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닐 때 호스 대신에 오브 위치를 쓸 수 있으나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안 쓰이면 어디서 많이 만나볼 수 있다? 글에서는 만나볼 때가 있겠죠. 일상 회화는 대화체에서는 안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화체에서 안 쓰이지만 어떤 읽기 자료 같은 데서 만나볼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더맨 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ome도 보이고 try도 보이고 to come도 보이고 보이겠네. 그렇죠? 여기 come은 무슨 시에다가 to를 붙인 거죠? 그렇죠. 동사에 to를 붙인 거죠. come이 동사로서 뭔 뜻이냐? 형용사로도 쓰이죠. 네. 뭐 이런 얘기 뭐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is covered with 반갑죠? 아 네. 예. 왜 반가운데? 그 쓰지 않는 수동태. 예. 그 다음에 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Eva met a friend was to give advice to 2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2 giv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안다.
이건 이제 우리말스럽게 해석한 거예요, 이거.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안다는 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좀 달라지. 뭐 어차피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고요. 나에게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좀 건네달라. 라이언은 지미가 기타 연주인 그 소녀를 좋아한다. 오케이, playing. 둘 중 뭔지 궁금합니다. 3번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프로듀서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프로듀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거? PD라 그러죠. Look at the flower. Its color is bright orange. Bright orange 보다 좀 색이 짙어지면 무슨 오렌지라 그러면 될까? Deep orange. 뭐 그런 것도 알아듣긴 할 텐데 잘 쓰는 표현 아니고 뭐가 있을까? 어? 다크 오렌지겠지 뭐. 예.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알잖아. 네. 그렇죠? 뭐 프라이스 뭐 알죠? 가격. 프라이드도 알고. 어디요? 프라이드라는 단어도 알죠? 프라이드 뭔 뜻인지 알지? 아 네. 프라이드 무슨 분사인데 이거? 형용사야? 프라우드 뭐 이것도 알죠? 프라이스 프라이스 본 김에 뭐 프라이드 프라우드 프라우드 하면 뭐가 또 머리에서 연 프라우드 오브 잘 안 해 그럼 비 프라우드 오브면 프라우드는 무슨 품 살 것 같아? 프라우드 그럼 프라이드는 뭘까? 명사겠지 그 됐습니까? 다음에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고 그는 가격이 $20인 가방을 가지고 있고 쭉 53 슉슉 나간다 그치 이제 2월이에요 2월 하고도 며칠이야 8일 그래도 개가 되겠잖아 네. 그쵸 요즘 학교에서 뭐 합니까 아, 온라인 오늘 온콜이었습니까 네. 내일 학교 갑니까? 가기 싫죠 그쵸 계속 방학이었으면 좋겠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적 특징 뒤에 뭐가 나온다 얘들 뒤에 뭐 일단 참 이거 그쵸 who, whom, which, that 생략 그리고 얘들 플러스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뭐 때려잡자?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주세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얘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도 뭐 좀비 때려잡아야 되는 경우 있어. 뭐 간단하게 뭐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좀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썼는데 좀비 튀어나온 걸 뭐 the boy who he is very handsome. She likes the boy who he is very handsome. 아 발음도 힘드네. 그렇죠? 그녀는 매우 잘생긴 그 남자아이를 좋아한다는데 얘가 지금 뒤에 갈 때 he, his, him 중에 he가 돼서 사라졌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다? 좀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에 좀비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잘 찾는 편인데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던 거라서 그런지 또 등장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만약에 선행사가 더 보이였는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가 돼서 들어가더라? 힘이 돼서 들어가더라 됐습니까? 뭐 더 보이즈였는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가 돼서 들어가더라? 댐이 돼서 들어가더라 더 거리였는데 헐가 되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whom, 사물일 때는 which, that을 쓸 수도 있다 I like the woman, Cindy met her yesterday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하고 Cindy가 the girl, the woman을 어제 만났다 그러면 여자가 이제
두 명 등장하니까 제일 먼저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인데 더 워먼하고 신디가 반복입니까? 더 워먼하고 헐가 반복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더 워먼이 뒷문장 들어갈 때 she도 될 수 있었고 소유격인 헐가 될 수도 있었고 목적격인 헐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완성된 문장 읽어볼까요? Woman whom Cindy met yesterday. 요것이 가장 저 그거 뭐라 그럴까? 그 스탠다드한 게 whom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헐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대수로 바꿨을 수 있다. This is a house Jack built it. 그래서 이게 잭이 만들었던 집이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This is the house which Jack built.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니까 그놈의 형태를 조심하시라는 거. 누구 눈치? 선행사와 그 다음에 전체 시제 눈치를 보시라고 했고요. 두 가지 눈치.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고 얘기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엔 누가다가 와야 된다. 오케이. 뭐 크로스하고 어크로스는 이제 비교 안 해도 되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번 보니까 showed 하고 had bought 가 보이네. 엘렉스 이거 German이 보이는데 German 이게 Korea 같은 애야? Korean 같은 애야? Korean. 그러면 얘는 지네 나라 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몇 가지 뜻이야? 세 가지. 세 가지죠. 독일인, 독일의, 독일어. 됐습니까? 어?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예요? 게르만이죠. 이게 국가 명칭, 얘가 국가 형용사형. 됐습니까? 얘가 프랑스, 프렌치. 스페인, 스페니쉬. 이탈리, 이탈리언. 됐습니까? 저구 뭐 여기도 뭐 비슷한 거 있죠. 5번도 2번하고 비슷하네요. 그쵸? A의 5번도 2번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어젯밤에 너에게 말했던 아 그는 내가 어젯밤에 말했던 그 기자다. 리포터 보이고 뭐 오케이.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는 뭐죠? Talk about. 근데 너에게 A에게 B에 대한 얘기하다는 Tell A about B겠죠. 올리비아가 추천해준 뮤지컬을 보러 갔다. 언제 보러 갔어요? 과거에 보러 갔네요? 그럼 추천은 도대체 언제 해줬을까? 됐습니까?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노래는 훌륭하다. Compose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Composer는 뭘까요? 그렇죠. 작곡가라 그러죠 보통. 헤이 헤이. 그레이스가 만들었고 뭐 데이트했고 뭐 스케리 했고 뭐 스케리 뜻이 뭐예요? 이거 F로 시작하는 단어 최근에 만나본 적 있지 않나요? Fear? 그건 명사인데. 작곡사예요. 작곡자예요. 작곡가. 작곡가. 뭐 이런 단어 만나봤는데. 프렌드야? 프렌드 스케일이에요? 가서 배웠는데 그리고 어제 만나봤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Frightening.
좀 됐어. 얼마 전에 만난 건 아니고 한 석 달 아니다 두 달쯤 전에 만나봤어. 내 말 안 믿죠? 진짜 두 달 전에 유튜브 다 뒤져볼까 프라이트닝 나오나 안 나오나. 응? 내가 못합니다 그 짓은. 넌 네가 잃어버린 열쇠를 언제 찾았니? 과거에. 언제 잃어버렸겠어 생각하시고요.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지금은 아닌가 보네요. 지금 유명한 가수가 아닌가 봐요. 관계대명사 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